나오는 판단도 좋았고요. 어 지금도 있어요. 자 이번에 김해 김해 거기서 와 윤석유 감독의 치략 용병 소리 정말 적중하는 순간이고요. 네. 자 지금도 목포가 기습적으로 찬스를 가져가는데 바로 이어서 김해가 또 한 번 뒷공간을 성공시키면서 아 여기서 터지지 않던 것만 같았던 골이 터지고 말입니다. 드디어 양 팀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. 그리고 김해시청의 한 점차 리드. 사실 이 직전에 목포에게 기회가 두 차례나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아 목포로서는 더욱더 뼈아픈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. 네, 축구에서 기회 다음에 위기라는 말이 또 있듯이 네. 지금 상황에서의 김해시청은 정말 이 목포가 방심한 틈을 정확히 잘 활용을 했고요. 그리고 마무리 이 김경구 선수가 2회수 골키퍼까지 제치는 침착함도 돋보였습니다. 아 여기서 자, 네. 자 끝까지 뭐 2회수 골키퍼 역시나 각을 최대한 좁힌다고 지금 했는데 네. 지금 어떻게 보면 김성진 선수의 조금은 미스가 아닐까 그렇죠. 싶네요. 지금 한 번에 사실 김성진 선수가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. 김성진 선수 바로 앞에서 약간의 불규칙 바운드가 형성이 됐고